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15대 총학생회장 서동필입니다.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는 장애가 있는 많은 학우님들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은 타 대학보다 체계적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학생 전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학생으로서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로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김영애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더 나은 교육 여건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2016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애인의 고등교육 보편화를 위해 앞장서고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수 및 학습 지원, 학습 상담, 그리고 특화된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학생 개개인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 입학한 장애인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16년 현재 400명이 넘는 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요,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운영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학업 편의를 위한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여 화면 해설을 지원하는 시험 솔루션 TT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수강하는 동영상의 자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나는 대학생활, 그리고 힘나는 대학생활을 위해서 언제나 장애학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